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씨, 4개월밖에 못 탔는데. 안녕하십니까, 홍 차장입니다. 제 처남이 애시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운행이 안될 정도로 부조가 너무 심해서 견인차로 해가지고 이제 아우터 갤러지에다 입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세가 조금 많이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폐차를 할지 아니면은 수리를 해서 계속 타고 다닐지 그거를 오늘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모컨까지 다 했는데, 지금은 코일 플러그를 다새 걸로 바꿨는데도 똑같아요. 똑같고, 뭐 시동 못 꺼질라 한다. 네 개 중에 세 개만 일을 하니까, 하나가 일을 못 하니까. 얘를 완전히 빼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거 죽은 거니까. 계속 처음에 왔을 때부터 계속 이쪽이 문제잖아요. 그거 그때는 코일이 문제였고. 코일이 문제였고, 네. 지금은 엔진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게, 이게 다 시동 꺼봐봐요. 예상되는 부위가 두 개인데, 엔진의 문제, 엔진의 로컴이라고 하는 엔진 내부의 부품의 문제일 가능성, 그리고 오일이 소모되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 실린더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거를 내부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가능성은 인젝터. 그러니까 압력이 고압으로 들어가는 인젝터예요. 고압 인젝터. 이제 똑같이 고압 인젝터 4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는데, 그거를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오른쪽을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일 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쪽 오른쪽에서 세요. 지금 제일 많이 새는 게 이 커버에서도 새는데, 이쪽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는 데서 제일 많이 새거든요. 그거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인젝터가 하나당 보통 지금 1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정품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17만 원 정도 하고, 이게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 인젝터가 4개가 들어가니까 20% 곱하기.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작업비까지 다 하면 80에서 100 정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내용이. 그러면 인젝터를 다 교환을 했는데 증세가 안 잡힐 수도 그거는 있는 거예요? 이제 엔진의 문제면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엔진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비용이 또. 엔진의 문제면 위에 로크암 만만 한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150, 200이고, 실린더까지 한다 그러면 한 300에 350까지도 나오죠. 자, 정리를 하자면 제 처남이 그때 처남차를 폐차를 하면서 이 차를 계속 운행을 했었습니다. 출퇴근도 하고 이제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900에서 1000km 정도 운행을 했었던 차량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4리터짜리 엔진 오일을 보충해 가면서 탔던 그런 증세가 있는데, 이거 좀 뭐 정상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인젝터 교체, 그리고 가스켓 교체, 요거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수리비가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품값이랑 다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를 다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나아지질 않으면 이제 그때는 엔진 쪽을 완전 드러내고 이제 전문 장비로 갔다가 정비를 봐야 하는데, 그때 되면은 또 다시 수리비만 한 200에서 3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젝터를 갈고 가스켓을 돈 100만 원 들어서 교체를 해서 원인이 잡히면은 다행인데, 그 작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안 잡힌다 그러면 뭐 돈이 그냥 곱빼기로 들어가는 거죠. 뭐 사업에 그냥 이 정도 되면은 폐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원인이 너무 불명백해서. 엔진 오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봐. 이거 엔진 오일 갖고 다니면서 다 보충하면서 탔던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모수리하고 따지고 보면 한 3개월 정도 탄 건데, 3개월에 이렇게 많은 엔진 오일을 소모한 겁니다. 아,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폐차장에서 보시면은 막 멀쩡한 차들 들어오는데 다 요런 비슷한 사유입니다. 비슷한. 지금 이런 상황들. 이거 바퀴 17인치로 인치업 하려고 다 준비해 놨었는데, 아, 이게 이래 버리네.
어, 별차라. 네. 이거 차에 짐 다 뺀 거야? 견인부터 하자. 회사에다. 내식이 도색을 새로 해주려고 이렇게 스프레이도 사놨는데, 아이고,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떡하니. 아우디 힐 인티업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아우디 바퀴도 바꾸려고 16인치에서 17인치로 바꾸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떡하니, 진짜, 어떡하니.